양주시 미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주요 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 하반기 총회가 개최됐습니다. 2017한해 동안 감동 양주의 정책을 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 양주 발전 방안을 토론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양주시는 한해 동안 양주 테크노밸리 선정, 지방 분권 추진, 부채 제로 도시로 향하는 등 시민들에게 무한 감동을 전해줬는데요. 시민 중심, 더큰 감동, 더큰 양주라는 비전 아래 감동의 바통을 이어갈 2018 시정계획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본격적으로 복지, 문화, 경제교통 등 다양한 정책자문위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 있는 의견들이 오가며 시민 행복을 위한 발전 방안 토의가 이뤄졌는데요. 신한대 사회복지학과 장정순 교수의 여성 친화도시 특화 사업 발굴에 관한 연구에선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보육의 질적인 서비스 향상 등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위원들은 2018 양주 발전 방안 토론에서는 시민 행복 지수 평가가 활발히 논의되길 바라며 시와 함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양주시는 새해에도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정책 완성도를 높여나가고 제시된 의견들은 시정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